임영웅입니다. 새해는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아, 저도 소처럼 부지런하고 묵묵하게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 임영웅이 되겠습니다. 아, 새해에도 키싱아트와 저는 동반자로서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꼭 직접 두 눈을 마주보며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행! 꼬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야 Llama estoy gustando más de lo normal Todos mis sentidos van pidiendo más Este que tomarlo sin ningún apuro 탑6의 셋째 임영웅입니다. 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와 탑6 멤버들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0년을 잘 버텨주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유시인, 노래하는 치유사, 노래하는 장인,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원하는 일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임영웅님이 대세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9월이면 이제 유에라 프로젝트와 계약이 끝나고 원소속사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많은 활동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영웅님의 소식을 잘 전하다가 한동안은 많이 못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임영웅님의 소식 그리고 감성 분석을 더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장인 박술려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술려 선생님이 우리 임영웅 씨의 한복 사진, 예쁜 사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모든 한복은 우리 박술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직원이 오는 대로 우리 임영웅 씨와 진행한 인터뷰와 사진을 더 많이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바로 조만간에 올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월요일 특집으로 임영웅님에 대해서 우리 TV조선 미스터트롯 경연대회 이전부터 인기를 준 연예인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황기순 선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보셔갖고요. 조회수가 8만 6천회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상 다시 한번 재편집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날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웅시대 여러분들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는 우리 임영웅님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이 형, 기순이 형 나와주세요.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경연에 나가기에 앞서서 임영웅님과 가장 방송을 많이 한 선배 연예인은 누굴까요? 바로 KBS 아침마당에서 방송을 하는 황기순 선배입니다. 황기순 씨는 방송에서 임영웅 씨를 10번 이상 봤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아침마당에서 봤기 때문에 보통 방송 1시간 전에 모이고 또 방송이 끝나고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임영웅 씨와 함께 했으니까 10번 이상이면요. 꽤 오랜 시간을 임영웅 씨를 가까이서 본 유일한 연예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황기순 씨는 임영웅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또 황기순 씨가 본 임영웅 씨의 인성은 어떤 것일까요? 뭐 말하나 말하겠죠?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제가 황기순 씨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뭐 요즘 워낙 봉사의 아이콘으로 또 방송으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서 황기순 씨의 근황을 먼저 듣고 임영웅 씨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가 드렸습니다. 자, 황기순이 생각하는 임영웅의 인성은 어떤 것이고 황기순이 본 임영웅의 노래 실력은 어떤 건지 또 임영웅 씨를 보면서 아, 요거는 좀 내가 그때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황기순 씨와 권영찬의 솔직 대담 전화 인터뷰 함께 보시죠. 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황기순 씨 아닙니까? 저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왜 이러지? 이름은 맞는데. 그러면은 저 대한민국 최고의 나눔의 아이콘 한기순 씨 아닙니까? 아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순이 형. 아, 깜짝 놀랐네. 기순이 형 저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전화상 인터뷰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개그맨 황기순이라고 하고요. 네. 뭐
그 가진 능력보다도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황기순입니다. 네, 아우 저는 그 아침마당 우리 애청자 우리 시청자인데요. 그 네. 보니까 아침마당에 꽤 오래 나오셨죠? 지금 횟수 연수로 7년이고요. 8년 차 돼가죠. 와, 그럼 뭐 그거는 이제 붙박이로 형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그냥 묻어가는 거죠. 뭐, 꼼꼼을요, 아, 꼼꼼을. 그러면은 그 아침마당이랑 또 어떤 프로그램 하시죠? 지금, 전주 SBS 민방 네. JTV에요. 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저 그거 저기 그 온라인으로 봤었어요. 네. 아, 예. 그게 이제 시장, 전통시장만 찾아다니면서 네네네. 이제 작은 미니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예. 또 어떤 거 하세요? 그거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그 아이넷 케이블 TV에 네네네네. 그 이제 무명 성인 가요 가수들 이제 아. 같이 토크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네네네. 그거 제가 보니까 하고, 네. 주로 돈 내는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따지진 않고요. 그냥 일이 있다면 뭐 즐겁게. 요즘에 사실 일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맞아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행사도 없어지고 뭐 네. 연예계가 뭐 거의 전멸했다고 보면 되죠. 예, 근데 저희들도 사실 뭐 누구나 뭐 누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네네네네.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그리고 특히 이쪽 그 문화 예술 공연 관련자들이 네네네. 그 기획사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죠. 직원을 뭐 5명, 10명 데리고 있는 직원 회사 오너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그런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요, 네. 초죽음 상태예요. 아, 예, 그렇구나. 전혀 일이 없으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기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 이거 용기 주고 격려해 주고 해야지 막 맞아요. 헐뜯고 이거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엊그저께 또그 JTBC인가요? 나 거기서 뭐또 아, 한참 웃었네. 네, 맞아요. 그 네네네. 파일럿으로요, 이제 정규 프로로 편성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흘러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기 이제 연차가 좀 있는 우리 세대 그 개그맨들, 네. 사실 이제 코미디 프로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포맷을 조금 그 약간 구성을 좀 달리해서 네네네네.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시청률이 많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네.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만족스럽지도 않은 조금 제가 보니까 애매한. 좀 적당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네네네네. 월요일날, 10월 3, 4, 5일인가요? 예, 네. 5일날 두 번째 방송을 하는데, 이제 네. 그때 방송 시청률 보고 네. 아마 정규 프로로 편성이 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도태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리스타트업 살아있네네요, 그죠? 예, 맞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좋은 시도였던 것이 뭐냐면, 편성이 되면 더 좋지만, 네. 편성이 안 되더라도, 아, 우리도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고, 좀 네네네네. 구성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네. 어떤 이제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네.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요즘에 뭐또 미스터 트롯 탑 세븐 트로트 전성시대가 왔잖아요. 아유, 난리죠, 난리. 그 중에 어떤 가수를 제일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못 봤던 친구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그 임영웅 군을 제일 좋아하죠. 하긴 뭐 아침마당 그때 도전 5주 우승할 때도 같이 옆에 있으신 거 봤거든요, 제가. 임영웅 씨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한 10번 정도, 10번 이상을 아,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보셨구나. 그러면 그 네.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그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네. 박상민 선배랑 예. 그 사실은 꾸준히 해서 그 장애인분들에게 휠체어 보내주는 거, 아우, 저는 감동했어요. 아, 그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올해 이제 19년을 했죠.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아니, 사실은 정말 과거에 그 황기순 하면 뭐 MBC 볼레로인가요? 뭐 빠바바에서 뭐 몸으로 하는 거랑 네. 그거랑 쭉잘 나가시다가 또 예. 잠깐 또뭐 도박 때문에 힘드시긴 했는데 이제는 봉사의 아이콘으로 아예 자리를 잡으셨어요.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해보니까 좋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권양찬 씨도 참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끔 가다가 저도 까불고 돌아다녔지만 제 네. 기억에도 어떤 할머니가 아니면 어떤 아이를 안고 손을 잡고 하나는 짐을 들고 가는 아주머니가 네. 뭐 버스에서 내릴 때라든지 뭐 힘들어할 때그 잠깐 짐 한번 들어주고 이렇게 돌아서면 아유 고맙습니다 소리 들으면 괜히 네네네. 아니에요 그러고서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맞아요. 기억들이 다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요 네. 처음에 저는 뭐 지금도 사실 순수하진 않아요. 순수하진 않은데 이게 하고 나면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한테 좀 대견해진다라고 할까? 뭐 이런 거 아우 참 올해도 했다. 뭐 이제 약속을 지키는 제 모습이 조금 그냥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워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봉사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임영웅 씨 보니까 첫 주에는 유진표의 천년지기 불렀고, 네. 2주 때는 진성의 안동역에서, 또 3주 때는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4주 때는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또 마지막 5주 때는 박구윤의 뿐이고를 불렀는데, 그, 우리 기순이 형님이 본 임영웅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 같으세요? 제가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임영웅이라는 친구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아침마당 첫 출연을 할 때인데, 임영웅이 리허설을 할 때, 방송 이제 전에 리허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튜디오 연습실에서 이제 대본을 보고 있는데, 모니터를 해요. 그 출연자들을 미리 이제 리허설하는 걸 소리를 듣는데, 그렇겠죠.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무명인데 노래를 하는데 딱 다시 고개를 돌려서 화면을 봤어요. 근데 친구가 마스크도 좋고, 노래를 아주 이렇게 막그 때묻지 않은 굉장히 깔끔한 노래를 하더라고. 군더더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설킷해서 임영웅이 이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스튜디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임영웅을 불렀어요. 너 임영웅이냐? 그랬더니 네. 너, 저 솔직이요. 임영웅을 계약하고 싶었거든. 하시지 그래서 그랬어. 하시지 그랬어. 아이고 너 매니저 있냐? 그랬더니 네,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때 있었구나, 벌써. 아이씨 속으로 실망이 크더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신정훈 씨. 신정훈 씨를 가리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은 있거든요. 아니 저기 매니저가 있는데 그거 가로채는 건 그건 그렇죠. 또 반칙이잖아요. 상도덕에 또 예, 위배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접었죠. 근데 내가 유심히 계속 노래할 때마다 봤는데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 근데 오늘날에 임영웅 씨가 될줄 알았으면 아휴 제가 어떻게라도 했죠. 그러니까 신정훈 씨랑 얘기를 해서 내가 묻어갈 수 있게끔 뭐라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안목까지는 안 되나 봐 내가. 그러니까 그 아. 말인즉슨 형님이 볼 때는 야, 참 대성할 가수고 매너도 좋고 얼굴 마스크도 되고 노래 실력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대형 가수가 될 줄은 정말로 예상을 못 했죠. 이렇게 온 국민을 울고 울리는 가수가 될 줄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사실은 우리 연예계에서 또뭐 40년 정도 되는 또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네. 이게 딱 선배님들은 딱 후배들 보면 아 어떤 매력이 있다 알잖아요. 쟤는 우리 되겠다, 안 되겠다. 황기순 그래도 형님이 봤을 때 임영웅의 매력은 뭔것 같으세요? 영웅이는 임영웅 씨는 노래가요.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서 듣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듣든 간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쥐어짜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가수분들 있는데 이제 그런 가수분들도 노래를 계속 들으면 노래가 좋아지고 사람도 좋아지는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거든요. 부담 없이 들리는 노래가 좋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왜 사랑을 할 때도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 표현하지, 노래도 그렇구나. 아, 맞다, 맞다. 그럼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끼리도 그렇고, 만나면
그냥 편안한 친구. 그냥 뭐, 영찬아, 우리 밥 먹자. 네. 예, 형님, 밥 먹어요. 기분 좋아서 막 12시, 1시까지 뭐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나는 술을 못 맞아요. 먹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친구도 있고, 뭐 내가 만나서 밥 먹다가, 아, 영철아,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나 지금 형 네네네. 좀 가야 돼. 아, 예, 형 들어가세요.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 또 네네. 다음번에 만나자고 했을 때 계속 편해지면 그게 1년 가고, 그게 저는 개그맨 김정렬 씨거든요. 아, 편안한 사람, 네네네. 이해해주는 사람.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편안해요. 네네네네네. 어떤 노래를 본인의 노래가 아직은 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밖에 없지만 네네. 그 노래도 나 굉장히 좋게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임영웅 씨가 그 노래를 제대로 부를 만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뭐, 바쁘잖아요. 이젠 나만 믿어요도 이제 그 오디션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받았고요. 네네. 예. 조용수 씨한테. 아, 그래서 임영웅 네네네네네. 씨는 그냥 내가 팬으로 네. 뒤에서 열렬히 응원하는 팬으로 남아야죠, 뭐. 네. 형님, 저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추석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바쁘기는 뭐 한가해요. 계속 전화하세요. 그러면 저기 그래도 우리 또 네. 황기순을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아유. 추석 메시지 한번 보내세요. 네, 뭐 요즘 뭐 다들 흔히 하는 얘기가 네. 뭐 지금 예상치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가족도 다 떼어놓고 친인척도 다 맞아요. 떼어놓고 뭐 맞아요. 고향도 다 떼어놓고 아우, 속상해. 하지만 뭐 속상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겨내야죠. 이제 코로나 네. 극복하고 우리가 빨리 서로서로 그 최소한 본인이 지켜야 될그 기본 도리 있잖아요. 마스크 꼭 쓰고 네. 거리 조금 두기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종식이 오고 또뭐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제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독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뭐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이 많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네. 이제 낙이 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유. 힘내시고 네. 내년 추석에는 우리 정말로 다시 예전의 추석으로 돌아가서 또 맞아요.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그 바쁘신데도 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2021년 신축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임영웅님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CF, 더 많은 신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웅님 최고입니다. 근데 임영웅님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시대 한분한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임영웅 최고, 영시대 여러분 최고. 아니 근데 영웅이 어머님 도대체 우리 영웅님 어릴 때뭘 먹었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수 중에 대세 가수로 떠올랐습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는요 그냥 영웅님 방송 나오는 거 보면요 그냥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하루에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임영웅 최고, 영시대 최고, 황기순 선배 최고.